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홍경 씨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미션곡은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였죠. 홍대왕 씨는 도입부를 기타 솔로 연주가 돋보이게 편곡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선율과 홍대왕 씨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네, 생방송 무대임에도 밴드 사운드 없이 오직 기타 연주 하나의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홍대왕 씨 특유의 차분함으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홍대왕 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네, 홍대왕 씨만의 어떤 담담한 창법 때문인데요. 후렴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감정을 절제해서 무대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홍대왕 씨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네, 홍대왕 씨는 이 노래의 맛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참가자였어요. 후렴에서 본인의 무기인 고음을 거침없이 내지르면서 높은 음역대를 아주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네, 특히 이 노래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네, 음역대가 높아지는데 홍대강 씨만의 깔끔한 고음 처리가 굉장히 돋보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웅장한 무대를 연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로 편곡을 하면 보컬이 묻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강 씨의 그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저 무대에서 훨씬 더 돋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원곡의 매력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너무 무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되게 유명한 포크 가수의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같이 임팩트가 조금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결국 홍대왕 씨는 심사위원들의 엇갈린 평가를 받고요. 심사위원 점수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제 주머니에는 이렇게 단돈 5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쉽게 집에를 가끔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아들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는 그 한마디. 사실 그동안 홍대왕 씨의 무대는 사연이 있어서인지 더 큰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사연과 잘 맞아떨어진 이승환의 가족을 선곡한 이후에 슈퍼스타 K4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혹했죠. 오늘의 탈락자는, 자, 인터넷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심사위원 점수에서 밀렸어요. 홍대왕 씨입니다. 결국 준준 결승전을 끝으로 슈퍼스타 K4로 향한 도전을 멈춰야만 했습니다.